먹는 거야? 사장님, 언니 왔어요. 어머, 고모 왔어요? 그게 어떻게 됐어? 응? 어머, 그 니가 왜 꽂자 말이야? 그 남자가 사줬어요. 어머머, 그 남자가 꿈에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? 언니, 진짜 180에 자상한 핸섬가이예요? 핸섬가이? 아니, 뭐 남자가 이렇게 인물이 중요하냐? 이 마음, 이 마음이 중요하지. 언니, 무슨 소리예요? 남자의 생명은 얼굴, 이라고 말할 땐 언제고? 언니가 저번에 분명히 남자 얼굴이 원빈처럼만 생겨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해놓고? 뭐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남자 인물 타령해요? 아, 언니, 아니에요. 너 고소연어도 너 쓸데없는 얘기 할래? 다 지난 얘기고요. 나도 이제 나한테 잘해주고 나만 바라봐주는 직업 안정적인 사람이 좋아요. 진짜? 아유, 우리 고모 이제야 철들었네. 와, 꽃다발 진짜 이쁘다. 오늘따라 설거지도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에이. 나 아직 온전히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. 물론 우리 서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어도 난 아직. 루나 씨. 예수 씨. 우리 루나 씨 공모전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쁜 모양이네. 분장실이야?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갈까? 우리 루나. 루나? 인수 씨 루나는 누구예요? 나예요. 아니면 예전의 루나예요? 아빠 뭔 한숨을 그렇게 쉬어요? 걱정 있어? 걱정은 아니야 아니야. 야,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 잘 돼가 아들? 걱정 마세요.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. 나야말로 아빠가 걱정이지. 야, 네가 왜 내 걱정을 해? 너도 이제 네 나이답게 좀 살아라. 인생을 좀 즐겨. 어? 아니 뭐 재수생이 어떻게 인생을 즐겨요 아빠. 공부하기도 바쁜데. 그리고 아빠가 얼른 철이 들어야 나도 내 나이 맞게 철없이 좀 살아보죠.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서 내가 아빠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, 내가. 쪼그맣게 까불고 있네. 야, 인마. 이 아빠가 네 나이 때는. 아빠가 뭐? 내 나이 때, 어? 벌써 애 낳았지. 여기 있는 나. 야, 근데 쪼가. 너 혹시. 혹시 뭐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, 말해봐요, 아빠. 아니 그냥 해보는 소리인데 혹시 그 혹시 그 새엄마가 있으면 너 어떨 것 같냐? 왜? 또 사고 쳤어요? 왜? 결혼 안 해주면 고소하겠대? 하, 내가 진짜 요새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불안하더라고. 아, 하여간 생각하는 거 하군. 야 마, 내가 손 깨끗이 씻으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. 나는 그냥,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인생을 좀 안정적으로 살면 어떨까? 그래서 한 얘기야.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이거야. 큰아버지 타이밍 진짜 끝내준다. 야, 오직 인생을 타이밍 하나로 버텨온 왕대풍이다.